얘들아, 안녕. 잘 있었지? 지난주에 우리는 극장에 갔어. 정말 오랜만에 미나리란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미국 이민 가정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간 건데, 우리도 이민 가족이었잖니? 너희들도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결혼하시고 젊어서 꿈을 이루려고 서울로 내려왔고, 서울에서, 7남매를 낳으면서 말하자면은 안정된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이제 힘든 고비를 넘어오고 있었을 때인데, 브라질하고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 정책, 이민 계약을 맺었다. 이제 이러한 기사가 이제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너나 없이 그 이민의 대열에 이제 끼어들었는데, 아버지도 아마 맨 처음이었을 걸 거기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아버지가 신청을 한 첫째 이유는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겨울이 없고 땅은 넓어서 그 넓은 땅에 와서 농사지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인 거니까, 넓은 땅에, 그리고 전쟁의 불안의 위험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싶었던 거지. 사실 그때는 63년도에 첫 이민이 도착을 하고, 10년쯤 흘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브라질에 가셨는데, 10년 동안에 조금씩 교포 사회가 늘어가면서 제법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됐고,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정보를 이제 받은 거지. 그런데 이민짐에 미싱 한 대를 넣어가지고 가신 거야. 그 까닭은, 먼저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게 없으니까 가지고 간 짐에서 옷을 내다가 팔기 시작을 했대. 이집저집문 두들겨 박수 쳐가면서 이 옷을 팔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옷을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을 다 팔고 보니까, 옷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나, 이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브라질에 갈 때는 이미 교포 사회가 여자 옷을 파는 그 제품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져가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상파울에 도착하자 미싱을 더 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종일 밟는 거지. 그리고 만든 옷을 이제 아들들은 내다가 팔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렇게 자리를 잡아 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때때로 이렇게 비행기 소리 지나가는 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또 듣던 비행기 소리하고 너무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고 온딸 셋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맨날 우니까 아들들이, 누나들 불러와야 되겠다. 다 같이 살면 좋지 않네. 어머니가 저렇게 자꾸 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집간 딸 셋을 남겨놓고 갔는데, 시집간 딸 셋도 브라질로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그 이민 가정의 기쁜 일, 슬픈 일, 고통받는 일,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
보여줬어. 그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브라질 가게 됐나?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래. 그래.